여러분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운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악셀보다 브레이크가 더 중요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너링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죠. 자동차는 실제 운전도 그렇고 레이싱 게임에서도 그렇고 브레이크는 살살 밟는 게 좋아요. 살살. 여기서부터 미리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핸들링.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천천히 들어가서 빨리 나와라. 미리 속도 줄이고 핸들로만 왼쪽. 그리고 빠져나올 때 다시 풀악셀. 핸들로만 돌리고 천천히 천천히 코너링 빠져나올 때 악셀. 참고로 악셀을 세게 밟을수록 핸들은 직진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럼 미끄러져요. 만약에 핸들이 직진을 보고 있지 않은데 풀악셀을 밟아버린다, 그렇다면 오버스티어가 납니다. 미끄러져요.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아웃 인 아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갔다가 안으로 갔다가 바깥으로 가는 거. 앞쪽을 보시면 왼쪽으로 코너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오른쪽 벽에 제가 붙어요. 여기 찍은 다음에 왼쪽 벽을 찍어. 그런 다음에 또 바깥쪽 벽을 찍어. 이것이 바로 아웃 인 아웃. 최대한 핸들을 돌리지 않고 직선으로 달리는 것. 바깥으로 왔다가 안쪽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더 바깥으로.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속도 미리 줄이고 이쪽으로 살살. 여러분들 이제 이론 교육은 다 끝났어요.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스타트. 출발. 출발. 오른쪽에 코너가 있죠. 그렇다면 바깥으로 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속도 미리 줄이세요. 천천히 급브레이크 하지 말고 천천히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직진. 여기도 바깥으로 안쪽 한번 터치한 다음에 직진으로. 이게 핸들이 잘 안 돌아가는구만.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이대로만 따라가면은 반은 먹고 가요. 스무스하게 나이스 샷. 브레이크 미리 살짝. 막 정신사납게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스무스하게 운전하는데 기록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차를 바꾸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코닉사이거 CCGT,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메토. 제가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쳐도 얘들은 그냥 알아서 다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자본의 힘. 보시면은 저 그냥 지금 대충 막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운전 기술까지 추가가 된다면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